방구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2편입니다. 4프리.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프리, 4프리, 8프리 이렇게 2프리, 4프리, 8프리까지 그렇죠. 네,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게 그 가격은 한 40만 원대 후반, 한 7만 원. 4프리 같은 경우에는 69만 8천 원. 네. 70만 원이죠. 그리고 8프리 같은 경우에는 95만 원. 네. 자, 이게 여러분들 저희가 맨날 2프리, 4프리, 8프리 막 이러는데 영어랑 이게 그 한글이 막 섞여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네. 뭔가 2프리, 4프리, 8프리 하면 또 이상하고 네. 2프리, 2프리, 4프리, 8, 2프리, 4프리, 8프리 하면 또 어색해. 8프리 약간 이상하죠. 왠지 18i8은 18i8인데 네. 2i2는 2i2가 어울리는 것처럼 뭔가 약간 이게 입에 네. 붙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거를 뭐 18i8 뭐 이렇게 얘기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18i8 이렇게 하는데 또 2i2를 2i2라고 얘기하면 그치, 이것도 또 안 붙어서 네. 네, 그냥 붙는 걸로 말씀드리니까 네, 여러분들 뭐 알아서 편하신 대로 네. 부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오늘은 4프리, 4프리 네, 네, 편하게 부르세요. 네, 4프리의 그 인풋 4개 중에 이제 앞에 2개는 그 멀티 인풋이 3개짜리 멀티 인풋이고 뒤에 2개는 2개짜리 멀티 인풋입니다. 네. 앞에 거는 마이크 인스트루먼트 라인이고 뒤에 거는 마이크 라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용도별로 여러분들 따로 나눠서 잘 쓰시고요. 저희는 네. 오늘 1번에다가 마이크를 꽂아 놨습니다. 네. 오늘의 시연곡은 오늘 또 좀 비가 오는 관계로 약간 네. 추적추적한 쓸쓸한 감성을 담아서 그렇습니다. 네, 내 눈물 모아 네. 네, 서지원의 명곡 내 네, 눈물 모아 정말 명곡이죠.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피아노로 먼저 네 칠까요? 먼저 가시죠. 네, 그대여 난 그대여 기다릴 난 거예요. 기다릴 거 그렇죠.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지독하게 살아야겠네요. 이렇게 네. 간단하게 녹음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할게요. 음? 아, 반딸이 다시 할게요. 반딸이요. 네. 네. 시 소스포. 네. 굉장한 전문 용어가 네. 갑니다. 네, 여기서 저거군요. D마이너스부터 다시 할게요. D마이너스부터 할게요. 네. 네,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관계로 텐션에 약간의 부딪힘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귀찮은 거죠. 네. 솔직히 말해서. 네. 한번 다시 칠 수 있는 거 귀찮은 거죠. 네. F 메이저 7 뭐 바꾸고 뭐 G13 네. 마이 안 해도 돼. 네. 갈게요.
이렇게 쳤군요 제가. 여기 D마이너부터. 네. 이것도 뭐 타이밍 안 맞았는데 그냥 맞추는 걸로. 네, 잘라서. 타이밍은 여기서 잘라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앞으로 당기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파형 보시고 다시 굳이 쳐도 되는데. 네. 귀찮죠?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그래도 우리가 성의 있게 지금 새 트랙을 지금 메이킹을 하고 있는 중이죠. 볼게요. 역시 에어가 좋긴 좋아요. 직관적으로 바로. 맞습니다. 아니, 그 여러분들 그냥 적당한 예산 가지고 있으면 그냥 포커스라이트 사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클라렛 사서 그냥 에어 끝까지. 맞아요. 다시 팔 때까지 켜놓으세요. 네, 예, 아르페지오 네. 갑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할까요? 쌍숑숑 A마이너. 네, 쌍쌍숑이요. 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죠. 네.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쌍쌍 시험까지 다 해봤고요. 쌍쌍 시험까지 했고 이제 리드 보컬. 이제 네, 리드 보컬 보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그룹 사운드의 꽃은 리드 보컬이죠. 네. 정말 처절한 사랑이죠. 마음이 아프죠.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 시대 때는 뭐 사랑을 어떻게 했길래 다들 이렇게 그죠? 엄청 힘들게 이렇게 슬프게 사랑을 하나? 여기 또 중간에 이거 채워줘야죠. 그렇죠. 아니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 오른손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안 돼. 이건 하지 말자. 네,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걸로. 후 닿으면 이거 해줘야죠. 네, 네. 이게 빠지면 이게 아쉽지. 아, 빵 터졌다. 자, 일단 그럼 드라이 사운드로만 모니터를 네네. 해볼게요. 지금 뭐 리버브가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EQ도 안 한 그냥 날 사운드입니다. 네.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 난 믿을 거예요 눈물 모아. 자, 그러면 이미 하이가 되게 충분하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포커스라이트의 에어와 214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데모 작업을 하던가 뭐 어쨌든 뭐 뭔 작업을 했을 때든 이게 주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대 투자비 돼서 그냥 이렇게 놔버리기 때문에 이게 저는 솔직히 초심자 여러분들 EQ잉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EQ잉을 딱히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포커스라이트 에어에다가 214로 받아버리면은 딱히 EQ 안 해도 맞습니다. 이미 들을 만한 사운드가 뽑히기 네. 때문에 뭐 로우컷이나 나중에 막 살짝 해주는 맞아요, 맞아요. 정도로 하면 될까?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할 때 이렇게 그룹 채널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뭐 전체를 다 이쪽으로 이제 버스를 아예 보내버리는 거죠. 아웃을 올로 보낸 다음에 자, 이것도 하나 팁입니다.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에서 이렇게 로우 컷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일단 틀어보면은 로우가 많지도 않아요 이미. 그리고 하이가 이미 충분하죠. 네. 기타도 깔깔하게 다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버스로 FX 채널을 하나 불러줍니다. 우리 늘 쓰는 리버브를 하나 불러서 버스에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인우형님의 큐베이스 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올해서 그냥 한꺼번에 여기다가 리버브를 적당히 적셔볼게요. 이렇게 한 요 정도만 그러면 언젠가 이미 충분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커버 영상이라든가 데모 같은 거 만드실 때 이런 팁 같은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거기 그 리버브에서 그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두 번을 받았고 원래 더블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약간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아주 미세하게 살짝 교차시키려고 네, 하시나요? 살짝 그냥 어긋나게 하시면은 네. 요것도 나름 스테레오감이 생기거든요. 그쵸? 살짝 그래서 요렇게만 걸로. 하면은 양쪽에서 부른 거죠. 네, 양쪽으로 들리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자,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Q잉은 아까 그 로우컷만 네. 살짝 했어요. 요렇게 하이는 아예 안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 난 믿을 거예요 눈물 모아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과 그 지금 214랑 포커스라이트의 만남이 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모르겠어요. 이게 장르를 다 커버한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팝 음악을 좋아하시고 이제 가요 음악 쪽에 관심이 많으신 데다가 뭐 특히나 뭐 그냥 뭐 비트 있는 음악보다 뭐 발라드나 아니면 좀 더 그런 저희 가요 감성에 맞는 음악들 작업하시는 걸 를 이제 주력을 하시는 분들은 요 조합으로도 충분히 데모 작업이라든가 이제 곡 쓰는 데서 무리 없게끔 네. 무리 없이끔 가능합니다. 네, 무리 없이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가격 투자를 요 정도 하면은 아무래도 기타를 치고 있고 이제 보컬도 이제 받아야 되는 이런 싱어송 라이터든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든 요 정도로 처음에 시작하시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딱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110 정도 지금 되는 구성이잖아요. 이렇게가 그러니까요. 두 개가. 왜냐하면 너무 또 선이 넘지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도 너무 비싼 거 욕심내지 마시고 100만 원 언더에서 해갖고 맞아요. 한 200만 원에 이렇게만 세팅을 해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스피커를 한 70만 원대 정도 한 다음에 헤드폰을 한 20만 원 정도 한다던가 그것도 좋죠. 이러면 200만 원에 여러분들이 정말 딱 이 밸런스가 맞는 아주 괜찮은 데모 셋업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 딱 꿀 조합.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모델. 맞아요. 네, 요게 포프리. 그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샀는데 뭐 오디오 스피
모니터 스피커 뭐 200만 원짜리 이런 안 맞아요. 네. 이거 샀는데 마이크 뭐 4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안 네, 그렇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고 가격대, 고 언더에 있는 애들로 맞추셨을 때 밸런스가 제일 좋게 들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셔서 구매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한 그 정도 밸런스가 딱 적정한 네. 밸런스가 아닌가 저희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이렇게 역시나 좋은 에어 기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고 가장 적당한 인풋을 네. 가지고 있는 포프리 69만 8천 원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뭐 남은 거는 레드 쪽인데 레드 쪽은 사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좀 이게 너무 그렇죠. 뭔가 여러분들에게 뭐 추천을 드린다기보다 그냥 우리가 궁금하니까 해보는 리뷰로서 네, 한번 레드 시리즈도 준비를 해드릴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팔프리 X는 애초에 뭐 입고 예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인아웃이 너무 많아갖고 저거 너무 많아요. 네, 팔프리 X랑 그리고 8i6 요거는 저희가 이제 스칼렛과 클라렛에서 한 대씩 안 한 모델인데 요것도 나중에 빈칸 채우기를 기회가 되면 다 해드리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8프렉스는 방구석이 아니라 스튜디오급이라서 그렇죠. 너무 네. 크고 그리고 레드는 이미 너무 비싸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기회 되면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4프리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밸런스의 포커스라이트 클라렛이었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